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90% 정도는 중도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누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그렇지 못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최종현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5년 강원도 양구군 출생 최종현 의원. 농촌 지도자를 꿈꾸던 청년. 하지만 20대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은 후 삶의 궤적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0년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 자연스레 정치에 입문했는데요. 현재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자를 배려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방역으로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시니까 더 바쁘시겠어요. 네, 뭐 저희 소관 또 상임이라 뭐 저희보다 공직자분들이 더 고생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네. 오프닝에서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나갔습니다. 네. 20대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불의에 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음주운전자 차량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좀 이제 20대 좀 방황의 생활을 좀 보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가 다치신? 아, 왼쪽 뭐 다리가 좀, 좀 이렇게 좀 파손 뭐 이렇게 좀 부서져서요. 예예. 이렇게 뭐 쇠로 이렇게 거의 뭐 철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사실은 걷는 건 이상 없는데 예예. 뛰는 건 잘 못 뜁니다. 그렇군요. 네. 좀 오래 걸으셔도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아, 저, 여기가 부읍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장애를 좀 갖고 계셔서 그런지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현실을 좀 이해하는데 더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선 경기도 장애인들이 어떤 현실을 할지 뭐 현황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뭐 이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 젊은 시절에는 장애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 저도 뭐 사업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장애인 우연치 않게 장애인 이제 활동가가 되면서 이제 장애인 영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엔 260만의 그 장애 인구가 등록이 있고 경기도는 56만의 장애인 등록 인구가 있습니다. 예. 아, 이런 분들이 장애인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공공영역에서 집행되는 시각의 차이점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요. 좀 그것을 좀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뭐 노인, 노약자 모든 분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에 특히 거기에서 최고의 피해자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분들이 처우가 개선되고 이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이런 전염병 시대에 장애인 등록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경기도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목소리를 의정이 좀 담는 게 우리 부위원장의 또 역할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또 특히 그중에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 힘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 이런 어떤 공간인가요?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목표가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 정도는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었었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가 일본을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네. 뭐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바로 갔다 왔어요. 갔다 예, 예. 왔는데 장애인 몇 분하고 함께 가서 일본의 그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그런 비가이 센터, 오사카 비가이 센터라는 이런 큰 센터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숙소도 있고요. 그 안에 뭐 수영장, 뭐 병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그 정도 공간을 좀 만들어서 경기도 각지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장애 없이 장애를 잊고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요. 그 네. 예산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지만 네. 그런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요. 그런 네. 토론회와 함께 올해 내년에 또 제가 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회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향후 경기도가 앞으로 그런 정도의 시설은 갖춰되지 않나 하는 건 한번 경기도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이 세워지면 누구나 편하게 와서 그럼요. 즐기고 가족과 함께 와서 진짜 네. 뭐 수영도 하고 운동도 네. 하고 또 그렇죠.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막 그 재밌게 놀 수 있는 호텔 시설일 수도 있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2박 3일 동안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네. 가족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저는 그래서 그 공간이 예, 예. 필요하다 보여요. 그 가족 공간이 와서 그 안에 들어오면 장애가 없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휠체어 탄 장애인 침대로 갈 때도 다 이렇게 리프트가 돼 있고 네. 그 욕조도 휠체어가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공간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은 내 가족의 장애인이 있어도 이 가족도 장애를 입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복을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 이제 인구도 많고 네네. 장애인 등록 인원도 굉장히 많으니까 허브 역할을 만약에 나중에 아, 센터가 세워지면 네. 전국의 허브가 돼서 또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아. 경기도가 항상 경기도가 전국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께서 해주셨겠습니다. 빨리 이쪽 해야 될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스마트 앱 개발을 좀 고민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앱입니까? 이건 제가 뭐 선거 공약입니다. 선거 공약이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저랑 우리 MC님께 저랑 둘이서 어떤 장애인 세 분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실제 어떤 장애인 밥 먹으러 식당 가야죠. 어느 식당 가시겠어요? 생각 없으시죠? 예, 그러네요.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스마트 앱입니다. 이게 장애인 스마트 앱입니다. 편의점 예. 스마트 앱 만들어서 제가 오늘 어떤 중증장애인과 점심식사를 할 때 이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검색해 두는 거죠. 아. 뭐 한식, 커피숍, 영화관, 병원. 네. 그럼 그 공간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걸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제가 그거를 담기 위해서 2018년, 19년부터 현장 조사요원을 예산에 담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그 편의점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 조사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네. 내년도에 앱을 만들려고 앱 예산도 세웠습니다. 네. 내년도 앱이 완성되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또 우리 비장애인들도 함께 그 앱을 보면서 오늘 장애인과 식사할 때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한정식 지금은 장애인이 출입이 가능한 한정식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려고 스마트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정식을 먹고 싶은데 어떤 한정식들은 막 룸으로만 돼 있고 예. 그러면 휠체어 타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런 그런 난감한 경우도 네네. 많이 있어요. 어떤 회의에 네. 참석했는데 거기에 우연치 않게 장애인분이 회의를 참석한다. 예. 그분은 결국은 2층에서 식사를 다 하는데 1층에 혼자 식사해요. 아. 이게 진짜 장애인 차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서 경기도가 모범이 되고 그거를 좀 경기도가 만들고 전국이 함께 다 만든다면 좀 전국이 다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장애인 스마트 앱 개발 네.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장애인 성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일본을 세 번 갔다 왔어요. 네. 의회 들어와서 자비로. 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무장애 공간이었고 두 번째가 성 문제입니다. 성 문제. 그 발달장애인 어머님들과 함께 일본을 가서 일본의 그 발달장애인의 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냐 부분을 좀 보고 왔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뭐 좀 공개석상에 말 못할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성 문제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식욕, 성욕은 기본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식욕이 없고 성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장애인 성 문제를 상담하고 좋은 방향에 인도할 것인가에 정책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정책을 담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에 용역을 좀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재창을 했고요. 네네. 그 이제 용역비가 이제 경기도에서 예산을 담아서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장애인 성 문제가 어려서부터 장애인이 이제 커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성 문제를 교육하고 할 부분을 좀 용역을 통해서 좀 만들고 그걸 경기도가 기본적 베이스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 성 문제는 심각한데 아직 사회적 노출이 안 됐는데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성교육하면 되게 쉬쉬했던 분위기잖아요. 아, 지금은 조금씩 개선은 네. 되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쉬쉬하고 공론하지 않고. 네. 장애인이 무슨 성을 하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걸 좀 공론화시키고 네, 그렇죠. 토론하고 네. 무엇이 필요한지 네. 정책이 필요하면 정책까지 만들어가자. 그럼요. 그 용인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려고 지금 경기도가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앞으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네. 예,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솔직히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중에서 또 우리 하신 말씀 외에 정말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 고령장애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분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고령장애인들의 어떤 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가 딱 지난과 노인으로 넘어가면서 요양 서비스로 바뀌어요.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받았으면 요양 서비스로 넘어가면 50시간밖에 서비스 시간을 못 받습니다. 그럼 네. 나머지 50시간은 이분이 혼자 계신 거죠. 대상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거 활동 문제 영역이 틀려집니다. 의료급여로 넘어가고요. 네네. 지금 이제 활동 장애인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서 그런 제가 그 돌봄을 그 65세 넘어가는 노인에 대해서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네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중앙에다 그걸 건의를 했었고요. 근데 올해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예. 65세 넘어가도 이 서비스를 연장될 수 있는 법을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령장애인 문제가 심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이 그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통해서 같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 정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애정을 담아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의무인 것 제가 늙으면 하고. 또 글로 가야 되잖아요. 맞네요. 다 늙어서 가는 길이 다 사람들은 더 가릅니다.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저기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평가에서 의정 대상 수상자로 그저께 발표가 났더라고요. 제가 언론 원고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예, 예. 상 받으셨다고 그래서 일단 아, 뭐 가분한 상을 줘서 잘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좀 노력했다라는 게 예, 예. 상에 좀 뭐, 적혀 있나 봐요. 뭐 저보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계신데 예. 또 제가 왠창게 받았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하라고 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이게 좀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지금 책을 하나 갖고 오셨잖아요. 아, 예, 예, 예. 네. 지난 2019년 여름에 다행입니다. 코로나가 좀 터지기 전이어서 아, 그렇죠. 네네. 중증장애인 두 분하고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하셨어요. 네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 뭐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예. 제가 잘 아는 후배 장애인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우리 미국 한번 갑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꿈이 대륙을 횡단하는 겁니다. 딱 그래서 저 거기서 바로 가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한 친구, 이제 더 세 친구가 함께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남자 셋이. 두 분은 중증장애인이시죠? 그래서 한 분은 휠체어 타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이제 크러치 목발을 짚고 계시고,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리고 셋이 이렇게 가게 됐고요. 네네. 가기 전에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을 했어요. 네네. 모금을 통해서 모금한 금액, 또 저희가 그동안 모아놨던 금액과 함께 미국을 통해서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루트 66번 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 도로를 저희가 한 4,900km 정도를 달린 것 같아요. 4,900km. 네, 하루에 뭐 400km, 500km씩 달렸고요. 그 기간을 셋이 이제 하면서 뭐 저희가 뭐 그랜드 캐니언이라든가 인디안 보호구역 여러 군데를 보면서 진짜 장애 없이 장애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네. 편하게 나름대로는 재밌고 뭐 몸은 사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뭐랄까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왔다. 그래서 새로운 또 마음으로 네. 그래서 와서 지금 또 와서 또 저희가 네. 그 갔다 온 기억을 더듬어서 책을 냈어요. 또 책을 네, 내서 네. 우리 뭐 저자가 세 명입니다. 세 명이 함께 책을 내서 작년 11월 달에 북콘서트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책을 또 선사했습니다. 미국 동쪽에서 서해안 그렇죠. 끝까지 간 거죠. 대륙 횡단. 네, 한 거죠. 네. 남자 셋, 그것도 장애를 겪고 계신 네. 꿈을 향해서. 장애인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오실 때.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가서 한번 여행을 해봤더니 네. 장애를 저지르려는 생각을 안 했다. 물론 힘들었겠지만. 장애로 안 봐주는 게 최고의 배려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장애인들 보면 이렇게 휠체어도 밀고 싶어지고 뭐 뭘 들어주고 싶어. 이게 아닙니다. 장애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장애는 장애로 안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똑같이 휠체어 탄 장애인도 그냥 휠체어 탄
사람이야.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하든가 도움을 청하했든 절대 도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미국이요? 네. 그냥 장애인인가, 뭐 아무. 평등하게. 저희를 뭐 이상하게 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근데 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쁜 말로 미국 사람들이 정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때는 100% 그냥 싹 해줍니다. 오히려 평등이라는 개념이 네, 오히려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한국은 정이 많아서 그런 게 또 오히려 장애인들 불편을 느낄 때도 좀 있습니다. 거기서 참 20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했지만 거기서 그 배운 게 좀 크실 것 같아요. 많이 봤죠. 저희는 뭐 제가 또 운전을 또 제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또 운전까지 하시고 뭐 두 친구는 이제 그 핸드 컨트롤 달아야 돼요. 그 운전 저는 발과 다리를 더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 발을 못 쓰기 때문에 그 손을 운전하는 장치를 또 수동으로 달아야 그걸 제가 가지고 갔어요. 네네. 그 달았다 뛰었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네. 제가 운전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은 이 옥수수밭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 옥수수밭을 이제 그렇게 딱 시작도 옥수수밭이었는데 한 시간을 갔는데 아직 옥수수밭이 옆에 뭐 이런 부분에서 역시 미국 나라는 크구나. 네. 뭐 제가 출장을 한번 뉴욕에 간 적이 있지만 도시를 갔다 도시를 갔다 온 거지 그렇게 한번 달려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역시 미국은 큰 나라고 대륙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새 남자의 도전 이야기 저도 기회 되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선진국의 어떤 장애인 정책들이나 보니까는 미국에서도 배우시고 일본에서도 잘된 것들 이렇게 벤치마킹 해오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복지는 그렇고. 많이 선진국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세한 부분들은 부족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여기에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주제를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네네. 여러 가지 사업도 살펴볼 텐데 그중에 경기도 치매 예방을 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저희는 이제 모두 다 늙어갑니다. 늙어가고 경기도의 노인 인구도 점차 이제 많이 초고령화 시대로 지나가고 있고요. 다가가고 있고 그러면서 치매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치매에 전국에 10명의 노인 중에 1명이 치매고요. 2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치매 가족입니다. 네. 이 치매가 생긴과 동시에 가족의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고 형제가 자매 간에 부모 간에 뭐 갈등 때문에 뭐 이게 가정이 파산된 부분도 있고 또 효도 끊임없이 효도하지만 효가 뭐 10년 20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치매는 아주 중요한 무서운 질병이 돼 그거를 국가가 치매 책임져 치매 치료는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험을 처리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 저는 그 예방을 통해서 치매를 1년간 늦춰도 그 치매 1년 동안 들어가는 2,500만 원 정도 약 들어간다고 합니다. 1인당. 네. 그럼 2,500이 전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방에 대한 거를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책을 만들려고 계속 주문했고 내년도 예산을 좀 담았습니다. 치매 예방 예산을 담아서 네네. 경로당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아니면 또 40, 50대 중에도 치매가 시작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네네. 분들을 통해서 미리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는 그런 예방 프로그램을 담아야 되는 게 예예. 경기도에 준비된 경기도의 모습을 생각해서 예산까지 담고 내년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오히려 예방부터 한번 투입을 해보자. 예방해야 돼요.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치매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 병원에서 계속 진료하지 그분이 서로 나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치매를 늦춰주는 게 공공 영역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방 어떤 교육 정책들이 펼쳐지면은 연구도 또 활발하게 될 것이고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 치매 예방에 대한 그 메소드, 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 중에 제일 좋은 걸 적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24시간 경기도 정신건강 응급의료 시스템임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 이제 경기도에 경기도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이 있었고 정신병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돼서 경기도는 정신병원을 아예 폐쇄하는 걸로 정책 방향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복지원의 의원들께서 일심 단결해서 다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시간 정신응급 체계를 갖춘
경기도 도립정신병원을 다시 개원시켰어요. 네. 이게 저희 의원에서 한 일입니다. 네네. 그래도 때마침 여러 가지 뭐 정신질환자들을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겼죠. 이분들 뭐 극소수지만 이런 문제가 돼서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그분을 그런 분들을 치료하고 사회에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을 개원됐고요. 올해 네. 6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아, 네. 해서 이제 그동안 지내오고 있는데 예. 뭐 여러 행감 때도 이제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원했던 병원은 24응급체계를 갖춘 정신질환 전담병원이었고 예전같이 정신병원을 만들자고 했던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병원이 개원과 동시에 정신병원화 되는 것 같아서 아.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해서 예. 응급체계를 갖춘 병원을 다시 만들자 그런 의도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일단 중증 그 환자들 이런 환자가 들어왔을 때 72시간 동안 저희가 보호하고 이 친구를 다시 안정화시켜서 또 다른 정신병원에다가 이렇게 인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항상 이 정신 경기도 그 병원은 항상 비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응급 환자가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이런 네.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정신병원 하면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막 갇혀 있고 네, 막 네. 그런 걸 상상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말 그대로 응급 의료 시스템이에요. 그럼죠. 저희는 우리가 이제 막 밤에 아기가 아프더라도 뭐 내가 갑자기 아프더라도 응급센터 가잖아요. 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정신적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네. 의상이 생기면 응급센터 가서 아까 71시간이라고 했네. 72시간 동안 3일 정도 3일 정도 있다가 더 중증은 14일 정도 연장하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그 환자에 대한 케어를 하고 그다음 다른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인계해 주리는 거죠. 이런 그렇군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아까도 이 병원이 응급 의료 시스템이 정신병원화가 되는 것을 좀 막는 게 또 의원님들이 또 감시하고요. 아, 그럼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원했던 병원은 응급체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반 그 뭐 이렇게 좀 칼 들고 뭐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저희가 응급 공공영역에서 그걸 그분들의 치료를 통해서 네네.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걸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정신 응급 환자는 뭐 자해도 할 수 있고 타인한테 아니, 그럼요. 급하게 또 네. 이렇게 네.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이 환자분들도 위한 거지만 시민들 위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서로 다. 그리고 그런 영역, 공공영역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에서 그런 개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신건강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네, 그쪽을 좀 예, 예, 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런 복지시설들이 뭐 횡령을 했다거나 뭐 비리 의혹에 둘러싸인 기사들을 가끔 볼 수가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복지법인들은 뭐 진짜 복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몇몇 복지 네. 그런 걸 터치면서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데 그동안 그 복지 법인들이 그동안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하셔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 초창기 설립자들이 계셨고요. 설립자들이 이제 다 2세, 3세대 물러가는 순간 이분이 추구했던 이상이 이제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서 그런 투명하지 못한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과 장애 학대 부분이 자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고자 네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들을.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가 그 법인들을 책임지고 감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 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걸 제고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요. 네네. 감사 기능을 확대시켜서 좀 더 투명하고 그 투명해서 이어진 서비스가 네. 그 장애인들과 그 사회적 약자들에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복지기관들은 굉장히 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몇몇 기관들이 그렇게 그 이게 언론에 뉴스가 크게 나오면 근데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 나오게 되면 모두가 다 나쁜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네. 호도가 되니까 그냥 잘못된 않습니다. 오해죠. 네.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몇몇 네. 기관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은 적발하고 감시를 해야. 근데 미꾸라지가 문제죠. 미꾸라지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조례로 이렇게 또 제정해가지고 네. 한번 예, 감사를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네요. 마지막 또 아직 못한 말씀 있으시면 우리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경기도에 그 56만 장애인 등록 인구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1370만 인구와 함께 살아가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운 곳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함께 살아가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경기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야 이들의 인권 문제와 실태를 정확히 알릴 수가 있죠. 오늘 만난 최종현 의원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의제 돋보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